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한적한 캠퍼스. 여기에 매일마다 나타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캐리어 끌고 맨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저 한국말 못해요. 유노아블로 코리안. 찍지 마세요 이거. 수많은 목격담.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사람. 제작진이 추적에 나섰다. 저거 아니야? 뭐? 야, 저 맞네 저거. 저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 남자. 하지만 이 남자 달리기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 치열한 추격전 끝에 용의자를 붙잡는 데 성공한 제작진. 당신 그 맞죠? Hola, ¿qué tal? Bien. Gracias, ¿y tú? 뭐라는 거야? 아, 들켜버렸고. 내가 바로 뭐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 네, 저는 스페인어과 17학번 김성재. 저는 스페인어과 18학번 유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그로를 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서 체험한 라틴 아메리카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사관 인턴인데요. 저희는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캐리어는 왜 끌고 다닌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캐리어를 끌고 출근한 적은 없지만 매일같이 대사관으로 출근한다는 것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과 바람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영상을 위해서 어그로를 끄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총 6개월 동안 이제 인턴십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현장 실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학교 외대랑 다른 많은 기관들이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학생들을 실제로 인턴 업무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 실습을 하면서 학점 인정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기가 인정이 된 거죠. 또 매달마다 지원금도 받으면서 인턴같이 6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의 경우는 이제 스페인어과 학생이랑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고가 올라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 네네. 그러면은 대사관 인턴을 왜 지원하게 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군대 있는 동안 델레를 따가지고 바로 전역하면 멕시코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중남미 교환학생이 저의 큰 꿈 중 하나라서 가려고 이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비행기도 안 뜨고 백신도 못 맞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고민하던 중 제가 평소에 학교 공지사항을 많이 확인하는데요. 보니까 이제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현장 실습이 딱 떠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지원할까봐 바로 눌러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페인어를 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가 4학년 1학기였는데 아무것도 아직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선배들에게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찾아보던 중에 에콰도르 대사관도 있길래 제 전공을 살려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대사관 모집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학교 현장 실습 진로 취업 센터 프로그램을 잘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할 것 같은데 대사관 인턴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은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 있습니다. 대사관 안에 이제 영사과도 있고 이제 무관실, 상무관실 이렇게 다양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사관실을 소속이 되어서 보통 번역 업무를 많이 했고요. 번역 업무 제외하고는 이제 대사관으로 오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대로 대사관이 아닌 상무관실에 속해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무관실은 에콰도르와 우리나라 간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상무관실에서 자료 조사나 이메일 전달, 서류 정리와 같은 일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무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네. 네, 컷!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사관 인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주관으로 커다란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한국처럼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그중 기념일 중 하나가 피친차 전투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제 에콰도르가 독립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는데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로에 있는 한 큰 호텔을 빌려서 다양한 나라의 대사님들을 초청하고 또 다양한 기업, 높은 사장님들, 이런 높은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이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에콰도르 음식도 먹고 다양한 대사님들의 이제 얼굴도 보면서, 물론 실제로 말을 하진 못했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피친차 전투 기념의 날 행사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것보다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상무관실에서 진행했던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 에콰도르 주류 부스를 진행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갔어요. 저도 끌려가가지고. 네. 에콰도르 주류를 소개하는 부스를 직접 진행했었는데요. 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에콰도르의 카카오 럼주, 에콰도르에서 나는 과일로 만든 와인 같은 제품을 우리나라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리여서 인상 깊었던 자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 동안 일손이 부족해서 지원을 나갔는데, 굉장히 재밌던 점이 이제 주류박람회라 가지고 다른 옆에 테이블들은 다들 이제 시음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온 술이 한정돼가지고 시음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명만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 그래요 하고 웃던 분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취해가면서 이제 아 이거 그 못 마시는 거냐고 막 이제 막 술잔도 막 깨면서 막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취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그러면 각각 대사관실, 상무관실에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가끔씩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막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에콰도르의 뭐 전통적인 옷이나 음식이 뭐가 있냐는 질문을 받아서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이외에도 아무래도 스페인어로 전화를 많이 거시다 보니 제 스페인어 실력이 아직은 좋지 못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대답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된 전화는 그것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 전화를 드릴 때 에콰도르 상무관실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에콰도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 에콰도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에콰도르란 나라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나라이고 뭐가 유명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해줘야 되니까 조금 난감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대사관 업무를 하면서 스페인어 실력은 좀 다들 드셨나요? 글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듣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루에 평균 약 5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듣기 실력은 전보다 조금 늘지 않았나. 네, 저도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같이 일하시는 외교관 분들이, 아 맞아 비서님들과 스페인어로 평소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어서 맞아. 제 실력이 확 늘었다 이렇게 자신을 못해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외교관 분들이 다들 이제 에콰도르 분들이라서 스페인어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생존 스페인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습을 하고 난 뒤에 뭐 에콰도르에 대해서 좀 달라진 인식, 뭐 새롭게 든 생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전공생이지만은 에콰도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 에콰도르에 굉장히 예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을 보면은 곳곳에 사진 같은 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아, 이 에콰도르에 이렇게 예쁜 데가 있구나. 또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가 이제 에콰도르 영토 소속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유명한 화가가 한 분 있죠. 바로 에콰도르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오스왈도 가야사민이라는 작가분도 있는데, 그 작가분의 작품도 대사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처음 보면서 아, 이제 새로운 교양도 쌓게 되었달까? 그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에콰도르의 위치 정도밖에 몰랐던 것 같은데요. 일하게 되면서 에콰도르에도 해안지역, 산악지역, 아마존 같은 지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나중에 에콰도르에 놀러갈 일이 있으시면 저는 그렇게 다양하게 다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다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된다면 에콰도르에 방문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있다 없다로 대답하는 걸로 하죠. 하나 둘 셋 있다. 0.1초 느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에콰도르를 꼭 방문해서 수도인 끼또도 유명하지만은 해안 도시인 과약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끼또와 과약길 모두 방문해서 다양한 지역의 매력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다르게 굉장히 악센트가 적은 편이라 들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평이한 표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있으신 분도 에콰도르 방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좋죠.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갈라파고스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갈라파고스를 보기 위해서라도 에콰도르에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 네.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체험하는 경험을 해보셨는데 혹시 총평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한 문장 정도로? 4글자로 하겠습니다. 꼭 해라. 4글자로 표현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오케이. 무이비아. 네, 이렇게 만든 영상 조금 허접하지만은 이제 다양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어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대사관 가서 일해보는 게 모두들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 갈 때 비자 발급받으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발급받으러 가는 거 말고도 실제로 그 공간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제 업무를 업계 업무를 보기도 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국제관계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제관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대사관 인턴 같은 기회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사관 내에도 영사과를 비롯해서 상무관실, 무관실 이렇게 부서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비자 발급과 같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상무관실에서 일하는 무역 관련 업무, 무관실에서 일하는 국방 관련 업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종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사관 업무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